야, 저는 어제 환경부 단장님과 함께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지나갔고 민주노총 같은 좌파적 이익집단도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시남, 취업, 공부, 여가에 관심을 갖고 싶은 평범한 청년인 저를 이러한 아스팔트로 내몬 문재인 정부는 악의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민노총 저 인간들은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만 저 같은 올바른 사상을 가진 사람이 내 생각 하나 자랑하지 못하고 우파라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되겠느냐? 셋째, 나라를 살리는 것은 혼자 앓고 고민하는 애국이 아닙니다. 나이를 초월한 동지들과 함께 파도를 만드는 애국, 편한 애국이 아니라 힘들고 고달픈 애국이 우리가 따라야 할 정신이고 애국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기 계신 할아버님, 할머님 분들은 이 말을 기억하실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유의 방파제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의 파도가 되어 전 세계를 휩쓸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은 자유의 방파제다 라고 말한 어느 외국인의 발언을 듣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의 뜻은 단순히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방파제가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를 넘어 세계 만방을 대한민국 자유의 정신으로 휩쓰는 것이 우리 민족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또한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하겠다. 저희 조부모님 그리고 여타 어르신들께서는 이 말의 정신을 따르셨습니다. 가족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월남전에 참전하셨습니다. 가족과 나라의 부강함을 이루기 위해 독일의 이름 모르는 산에서 석탄을 캐셨고 독일에서 송장을 닦아가며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또 모으셨습니다. 새마을 정신으로 새벽을 열심히 깨우시며 열도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가난과 공산화 위협을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그 굳은 맹세는 대한민국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자유의 파도가 되었고 수많은 후진국들이 우리를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은 한국의 성공을 배우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정신을 가진 기독교는 북한에 들어가 사탄적 체제를 위협하는 파도가 되었고 그렇게 북한 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그렇게 잘 흘러가는 듯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언론의 공정성이 사라졌습니다. 촛불이 마치 산불처럼 타오르고 이석기를 석방하라, 사회주의가 답이다 라는 등의 말이 마구 퍼졌습니다. 그런 말을 등에 업고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월남의 공산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 북한 정권과 연합하는 연방제를 반드시 이루겠다. 나는 북한이 주적이라는 말은 절대로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며 대통령 자리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니 자유를 찾아 탈북한 분들을 타국민이라니요? 북한 인권재단을 적폐로 찍고 압수수색하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과연 우리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트럼프가 우리나라 대통령입니까? 북한이 먼저입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입니까? 오늘날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긍지와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상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경제 꽝! 안보 꽝! 국민 행복 꽝! 이는 모두가 다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마냥 통계로 하늘을 가려봤자 가려지지 않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머리에 이고 평화를 외친다고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까? 평화는 국방과 안보가 튼튼할 때 비로소 진짜 평화가 유지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김정은과 손잡는 것이 평화다. 하지만 여러분, 김정은의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김정은은 악의 화신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화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남한의 적화 통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 인민들을 굶어 죽어가는 가운데 자기 혼자 몇천만 원짜리 식사를 합니다. 이보크 형을 독살시켰고 자기 고모부를 고사포로 죽인 다음 화염 방사기로 그 시체를 태웠습니다. 13살 어린 여자아이를 불러 성적 노리개로 일삼고 있습니다. 더하여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외치며 남남 갈등을 조장하며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그 김정은을 과연 평화로 평화의 사도라고 하는 게 맞으십니까? 송영길 의원의 말처럼 그것이 가족주의적인 나라이고 문재인의 말처럼 김정은 예의 바르고 솔직 담백하고 비전 있고 게다가 겸손한가요? 이런 놈이 핵을 포기한다는 발상은 흉악범 강호순, 조두순이 정신병 기질을 버린다는 것을 믿는 것과 추호도 다를 게 없습니다. 좌파들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이 말하면 일본을 맹렬히 비난합니다. 그 말은 옳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북한에게는 면접을 마구 던져줍니다. 이들의 이중적인 태도로 인해 북한 주민의 고통은 나날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자살하는 나라는 처음 봤다며 외신들의 조롱과 비아냥을 받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경제를 살리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지켜야 하는 게 책임과 의무가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로남불을 자행하는 작금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고의적으로 나라를 망가뜨리려는 행동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해 NLL은 더 이상 피로 지킬 수 없다. 이 말을 한 것도 고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민족의 살인마, 동족의 흡혈귀인 김정은을 보고 솔직 담백하고 예의 바르고 비전과 겸손을 지녔다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문재인의 저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문재인은 사법연수원 수석으로서 머리가 나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말들을 실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하나 고의성을 담은 악한 말들을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우리에게는 미래도 자유 평화 통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위대한 대통령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대통령은 국민의 죽은 심장을 다시 뛰게 하였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은 나라의 동맥을 이어 수많은 번영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두 분의 업적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